촬영 다 끝나고 우리 회식 했을 때 이제 쌤이 밥 먹으면서 손이 이러고 있었어. 야 너 이 새끼야 막 너 그렇게 마음 약하면 이 새끼 때 뭐 이런 진짜 뱀뱀이 앞으로 살면서 인생이 X 잡는 건 다 제 탓이야. 예, 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정면 아래쪽.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아, 바로 나왔네? 간단하게 저희 회식장을 많이 했으니까요.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우리는 지금 야, 늦은 점심인가? 아니요, 아니요, 1시예요. 정확한 점심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제작 발표회를 끝내고 깔아준 밥상에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 보세요. 치유에 가시면 도시락 팝니다. 그거 같이. 아~ 네,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저희 장사천재 백사장 찍고 저희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 친해져가지고 주마다 막 만나고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하는데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안녕하세요, 권율입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가수 존박입니다. 저는 나폴리 편에서 웨이터 뭐, 홀 담당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존박 너무 멋있어요. 존박 가족 다 총총뚱. 다들 얼굴이 빨개 이유. 그러니까요. 술은 낮술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조명 때문에 그래, 조명 때문에. 더워서 그래요, 지금. 뱀뱀 얼굴 보시면 저게 정확한 얼굴입니다, 뱀뱀. 네, 안녕하세요. 가수연의 뱀뱀입니다. 저는 모로코 편에서 파설이 담당입니다. 파설이? 파설이? 파설이. 파설이. 오케이,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 누가 돈 보냈다. 보내줬어.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이거 가만있어 봐. 이런 아직도 우리 세계에 이런 매너 있는 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야,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캐시난다, 캐시. 현금. 제작 발표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들은 질문이 있어요. 백사장님이 뱀뱀 씨가 도움이 크게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요? 그거에 대해서 뱀뱀 씨 입장 들어보셨어요? 백쌤 뭐 성이 안 찼을 수도 있죠. 그 뱀뱀 팬들 아시겠지만 착하기만 해. 쟤는 진짜 능력은 없어요. 내가 잘했는데 그 친구 사귀기 때문에 너 진짜 친구 조심해야 돼. 아 그렇죠. 너는 네. 친구 잘못 사귀어서 폐가 망신한다. 그게 무슨 독설이야. 아니 진짜 다 퍼줬잖아. 250 오케이? 야 기본 250 오케이? 야 기본 250 오케이? 야 시장에서 10이야. 아 그래요? 땡큐 땡큐 땡큐. 너는 장사하지 마. 알았지? 아 네. 너는 장사하면 큰일 난다. 네. 병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각자 이제 이름이 써져있는데 꼭 이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을 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장사하다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 있지. 언제요? 도망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회피하고 싶을 때 있었죠. 뱀뱀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 아, 도망가고 싶은 순간은 그 순간은 사실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은 순간은 모로코에서 처음 장사할 때 손님 없을 때. 아예 손님 없고, 그렇지. 이게 현실이지. 이게 현실이지. 파리만 파리 진짜 많아서 모로코 파리 많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안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진짜 군대 온 거 같은데. 맞아. 군대보다 더 심한데. 여권을 늘 가방에다 진짜로 들고 다니고. 중간 두 분 탈주하신 적도 있잖아요. 진짜 그거 다 리얼이죠. 뭔가 보상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현란한 말솜씨로. 아 진짜. 다시 불러드렸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찐 장사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백종원 선생님이 제일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느꼈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너무 쉬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돈 많이 벌지 이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만 좀 먹어. 저 존박 지금 냉면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존박 냉면 먹는다고 써놔. 장사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멤버와 이유는? 너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누굴까요? 장우 아니야? 왜요? 같이 도망갔을 때.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오해가 있어요. 장우 오빠가 저를
막 이렇게 해요. 선생님 라이팅, 가스 라이팅 해요. 가스 라이팅. 다음에 너가 말을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저는 가스라이터입니다. 뭐 찐으로는 진짜 너무 다 한 명 한 명 없었으면은 와 진짜 많이 욕하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너 맨날 간다 그랬잖아. 아, 근데 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욕도 했잖아. 짠! 장사 기여도를 솔직하게 나눠보자면 솔직히 100점은 완전 100% 다 했죠. 제일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밥도 해주고 항상 먼저 술을 먼저 주시고 우리한테 혼났다가도 제가 외국인인 걸 잊은 것 같은데 아, 네 형수랑 아니었지 이러고 막 화 참고 장우 형님은 옆에서 제 혼나는 걸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야 우리 한 팀이야 우리 한 편이야 막상 혼나면 도와주진 않던데요? 혼나면 쟤를 내가 숙소 가서 어떻게 다시 깔까 이런 생각. 맞아 맞아. 왜냐면 나도 내 내리갈굼이거든. 나도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장스라이터래. 장스라이터. 몇 대 몇? 몇 대요? 몇 퍼센트씩? 백쌤은 한 70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우 형님은 3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야? 너 넌 뭐 했어 그러면? 다만 설다가 계속 울고요. 아 이거 웃긴다. 다 먹고 환불해달라는 손님하고. 먹기 전부터 주문사항이 까다로운 손님, 손님을 택하라는 얘기구나. 다 먹고 환불해달라는 손님, 이거는 욕 나올 뻔했네. 환불해달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환불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닐 때는 이러면 안 돼요. 다 먹고 환불해달라는, 먹기 전에 얘기하셔야지. 주문 까다로운 분은 좋아, 괜찮아. 참고할 수 있어요. 계산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아, 그때 우리 주문 정말 어렵게 와가지고 주문하는데 진짜 존박 싸울 뻔했어. 맞지? 주문 그 까다로운 게 뭐였죠? 방송으로 장사하는 동안 사장님 올 동료들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그만 먹어. 아, 그만 먹어. 맞다. 아, 그렇네. 그만 먹어? 누가 그만 먹으라고 한 거야? 누가 도대체? 네? 인간적으로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 이 장사가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와 진짜 악 중에 악, 최악. 리얼이에요 리얼. 선생님 이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나한테 얘기를 해. 진짜 첫날에 예쁜 신발 신고 갔어요. 막 파랑 색깔 막 맞아. 파랑색 막 예쁜 맞아. 플랫 슈즈 막 와. 이런 거 많이 제가 준비해서 갔어요. 그때 오빠가 너 그걸 신고 장사를 하겠다고? 라고 한마디 했어요. 맞아. 정말 하지정맥 더 심해졌어요 저는. 정말 너무 심해졌어요 그거. 주방에서 이게 물기가 많고 기름기가 많이 튀다 보니까 미끄럽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거의 물이 12시간씩 서 있는데 얘가 이거 저거는 약간 정신 백 사장님이 천재라고 느껴졌던 순간에 셋째 날부터 홀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었거든요. 넷째 날부터 사장님이 약간 미드필더로 와주셨어요. 원래는 주방에만 계시다가 지휘를 하시는 거죠. 장도 다 보러 매일같이 갔잖아요 우리가. 다섯 배 되는 큰 카트에다가 정말 다 쓸어 넣으세요. 요리하고 장사하는 게 그 장사 준비까지 이미 머릿속에 다 그 밑그림이 다 있으신가 봐요. 처음에는 정말 낭비벽이 있으신 것 같다고. 다 먹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다 먹었어. 선생님 낭비벽 있대요. 대박이었어요. 장천배. 예, 장천배. 얼마나 부담을 많이 느꼈겠어요. 예, 선생님. 제작진 놈들이 제목을 이상하게 전화하고. 그러니까 제목 몇 번이나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그치?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뱀뱀이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워 앤 스윗이라는 노래고요. 사워 앤 스윗? 탕수육? 너 어떻게 노래 제목을 괜찮은데요? 노래 제목을 탕수육이라고 줘. 야 우리가 후원할게 홍콩 반점. 좋아 좋아. 너무 괜찮은데? 뱀뱀의 탕수육입니다. 네 가장 꼰대라고 생각한 멤버는? 나 지금 말 잘한 거지? 타이밍 진짜. 타이밍 기가 막혔다. 그만해. 야 맘대로 해 이제. 야 뱀뱀아 네가 응어리 찍고 있으면 다 얘기해 지금. 야 나도 나 누구 하나 찝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꼰대인 멤버가 없긴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장우 형이 아니 장우 형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꼰대라고 자기 막 이렇게 했지만 꼰대답게 안 했어요 형님이. 꼰대 말고 이제 약간
어른이 가르치는 말 중 하나 기억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그게 뭔데? 이거 백쌤인데. 나야? 이거 회식 촬영 다 끝나고 우리 회식 했을 때 이제 쌤이 밥 먹으면서 이선이 이러고 있었어. 야 너 이 새끼야. 막 너 그렇게 마음 약하면 이 새끼야. 뭐 이런. 되게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거절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큰 가르침이야. 큰 가르침이죠. 앞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면 너 인생 X네. 뱀뱀이 앞으로 살면서 인생이 X되지 않는 건 다 제 탓입니다. 저의 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뱀의 평생의 멘토입니다, 저.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게임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 게임이요? 알겠습니다. 저희 돼지력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 유리! 정답! 제육쌈밥. 땡! 어떻게? 아니에요? 성공하신 네 분에게는 상품, 그리고 한 명에게는 벌칙인데, 벌칙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의상을 입고 이제 1분 동안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이제 영상을 찍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게임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보여주세요. 장우! 장우! 땡! 유리! 유리! 패티! 아, 플레임 말해주세요. 뱀뱀! 뱀뱀! 불고기 버거! 정답! 예! 와, 와, 너 내가 한 거 가져갔잖아. 아니요, 이거 제가 계속 주문을 받았으니까. 플레임은 예. 모로코에서 팔았던 노점 불고기 버거. 네. 예. 네, 그러면 뱀뱀 성공! 네 분 이제 진행할게요. 너 인생 야, 엄마 알아도 가만히 있어야지.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제일 막내가. 우와, 이거 뭐예요? 미역? 조언! 백생. 김무침. 맞다. 맞다. 대박이다, 선생님. 다른 이름으로. 와. 나폴리에서 김무침, 김북한 무침. 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너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그거 잘못하면 인생 X돼. 이거 나폴리에서 짱이네요. 김자반. 김자반. 짱.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정답. 유리. 정답. 떡볶이. 떡볶이. 염은. 그 플레임이 있어요. 아. 플레임이요? 네. 치즈 떡볶이. 땡. 이걸 뭘로 만들었죠? 아. 야 유리. 유리. 요끼 떡볶이. 아. 정답. 야 덕. 야야 아. 야, 누가 댓글에 달아줬어? 아니 아니 저 안 봤어요 선생님. 진짜. 엽기. 아 엽기야. 아 선생님. 아, 노안이 와서 노안이 왔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아, 엽기하고 뇨끼하고 달라? 다르죠. 네, 나폴리 백반집에서 팔았던 뇨끼 떡볶이 그리고 채소 튀김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맛있겠네. 존박. 뭐야? 너 못 맞추면 너 탈락이야. 제육쌈밥. 어, 어떻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장우. 아, 장우 보여줘 봐. 사태. 정답. 와! 그걸 어떻게 맞추냐? 사태. 아, 사태집이었습니다. 사태집. 거기 메뉴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매일매일 먹었어. 진짜로. 저는 존박님으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 네 분께 드릴 상품 먼저 좀 드려봐요. 와, 이거. 잠깐만,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공개할게요. 어. 이거서 이게 선물이야? 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내 얼굴이 있어 그거. 아 밑으로. 아, 와 대박이다 이게. 야 이렇게 일단, 얼굴 일단. 나오는 거야? 오요요요요요. 뭐야? 아 이거 그거야 밀가루 묻힌 거 선생님. 야 다 나요? 네. 아 이걸 변대냐 왜 이걸? 아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야 유리야 그거 내 언제적 사진이야 그거? 아쉬우니까 전방님 것도 준비하긴 했거든요. 애기다 애기. 어, 선생님 애기 때인가요? 그게 내 애기 필터 한창 유행했을 때. 아 진짜 애기 때네. 아 미소로. 아, 야 너 왜 코 있는 데만 그렇게 이러니? 야 뱀뱀아 너 나 아까 자꾸 얘기하다 인생 X된다. 전방님은 그 꼴등하셨는데 지켜보고 있다는 백쌤 버전. 우와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서워. 아, 걸려도 꼭 이런 거 걸리냐 오빠. 아 귀엽네. 귀엽다. 이거 하는 거예요? 카메라 보고. 저 복장이 제일 안 어울릴 사람한테. 진짜. 예. 제일 진지한 홍보를 보겠구나. 뭐야? 뭐야? 닭이야 닭? 아, 그 캐릭터! 오, 어울리네!
아 저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어, 잘하네. 왕이야. 어. 야, 그 머리가 아 세, 닭이네? 안녕하세요, 존닭입니다. 우리 존닭 씨. 장사 천재 백사장.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저희 다섯 명. 아 존닭 진짜 웃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진짜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찐이거든요. 어, 욕 나오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만큼 또 뿌듯한 장사였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존닭이었습니다. 존닭이었습니다. 아, 느낌 있다. 어, 이태리 같아. 약간 나폴리 같은데? 존닭. 저희 이제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한테 마무리 인사드리고 네, 네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제 좀 막내부터 해봐 이제 어, 네 정말 좋은 방송이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장우 형이랑 백쌤은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피해만 봤던 거 아, 피해만 줬던 거 같은데 피해만 봤던 거 아니 피해만 준 거 같은데 야 이런 식으로 까나? 야. 네. 모로코에서 친구 잘못 사귀었지만 근데 대신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귄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았습니다. 오~ 아 짱이다. 전박 씨.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다음 시즌 하면은 갈 거냐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안 간다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사람의 기억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끓 아, 더라고요. 그렇죠. 막 예고편 보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거를 닭대가리라 그래.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잘 돼서 다음 시즌 이렇게 다섯 명이 함께 어, 오, 진짜. 너무 좋아.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아, 다섯 명 가면 너무 재밌겠네. 저희 다섯 명이 꼭 갈 수 있게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옆에 소문 내주시고 많이 꼭 본방도 시청해주세요. 뿅!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 실제로 저희는 이제 사전 제작진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리얼하게 했는데 이런 프로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고 이제 젊은 분들이나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식도 알리고 외국에서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고 한식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외에서 나가서 혹시 창업하실 분도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약간의 비용만 받고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형, 이거 하나 갖고 갈래? 이쪽만 놔주시지 않아? 네, 저 알아요. 어, 진짜 알아? 이거.